안녕하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 자, 오늘은 야채 볶음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쉽게 만들 수 있고요. 한끼 식사로도 든든하게 드실 수 있는 볶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극적이진 않아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볶음면에 들어갈 부재료를 한번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호박은 두께를 한 1cm 정도 잘라서 두쪽 정도 약한 38g 정도만 준비해서 슬라이스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애호박을 잘라 주셨으면 그 다음에 양파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뭐한 7분의 1개 정도, 자, 약한 63g 정도만 계량 하셔 갖고 얄팍하게 슬라이스 해서 같이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근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도 1cm 두께 정도로 썰어 주시고요. 약한 24g 정도만 계량해서 얇게 슬라이스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시 마전사의 요리는 그랜수로 하시는 걸꼭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여러분들과 같은 맛과 일정한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대파는 파란대에 한대 정도만 준비하셔 갖고 이렇게 어슬기식으로 썰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전사는 목살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목살 말고도 후지살, 전지살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고기는 얇게 썰어 오신 고기를 약 40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얇게 썰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채 볶음면에 들어갈 양념을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표 본거 진간장은 자, 1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설표 황설탕이에요. 자, 17g 정도만 계량해서 같이 잘 섞어 주도록 합니다. 자, 팬더 굴소스에요. 굴소스는 15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은 아낌없이 싹싹싹 긁어 넣어 주세요. 자, 환만식초에요. 롯데표고요. 자, 8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초가 들어가면 약간 상큼하니 식욕을 돋굽니다. 자, 참기름은 자, 7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고루 섞어주시면서 마지막 양념을 넣어봐야겠죠? 자,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그러면, 자, 야채 볶음면 소스가 맛있어집니다. 자, 이대로 한번 간을 먹어볼게요. 딱이네. 자, 소면 양을 계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면의 양은 150g 정도만 잘 삶아갖고, 자, 나중에 같이 야채랑 같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불지 않게끔 삶아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적당량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에열이 되었으면, 자, 야채를 넣고 한번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를 볶기 전, 자, 간마늘을 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자, 마늘 향이 나게끔 잘 살살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이 노란데, 자, 허옇게 볶기 시작을 하면, 자, 이제 야채를 넣고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늘 향이 거기까지 가나요? 자, 이제 야채를 넣고 이제 볶을 건데요.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돼지고기 먼저 살살 볶아준 다음에 야채를 넣고 볶아야 되는데, 조리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 돼지고기 먼저 볶아주신 다음에 야채도 같이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마전사가 뭐 바람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가 좀 대박이 나서 마전사도 좀 전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좀 집중 좀 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좀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볶아야 되는데 한편으로 자, 야채를 좀 몰아넣고 지금 돼지고기 먼저 볶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돼지고기 먼저 볶으신 다음에 야채랑 같이 볶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돼지고기하고 야채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싶으면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는 3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솔솔 뿌려주시고요. 자, 후춧가루는 한 꼬집 0.5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 같이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이 고루 잘 섞이게끔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집에서는 이렇게 볶으실 때센 불에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약한 불에서 볶다 보면 나중에 드실 때 정도 되면 야채에서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순발력 있게 불을 잘 달아서 잘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밑간을 해준 야채가 잘 볶였으면 이제 아까 잘 삶은 소면을 넣고 같이 살짝 볶은 후에 양념을 바로 넣고 양념이 고루 잘 섞였으면 바로 불을 끄고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면을 바로 넣고 살짝 볶은 다음에 바로 양념을 바로 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양념이 소면에 고루 잘 섞이게끔 볶아주신 다음에 불을 빨리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을 넣고 지금 고루 섞어주시면서 자 마무리 단계 아까 전에 썰어둔 대파와 깨를 넣고 볶으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파가 어느 정도 숨이 죽었다 싶을 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돼요. 마무리 단계는요. 오늘은 소면을 이용한 야채 볶음 면을 선사했지만은 마전사 레시피에 보면 자 볶음 우동도 있습니다. 그 우동도 참 양념도 맛있으니까 한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듯해요. 맛있게 볶은 야채 볶음 면은 자 마전사 한번 시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접시에다가 담아 보고요. 마전사 가족 여러분들 마전사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좀 소리가 시끄럽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게티 저리 가라네요. 식초가 들어가서 약간 새콤한 맛이 더 감칠맛을 더 살립니다. 입맛 없을 때 뭐 비빔국수 뭐 간장국수 여러가지도 있겠지만은 요거 볶음국수도 한번 간혹가다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해요. 정말 색다른 맛입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마전사는 또 다른 알찬 레시피로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였습니다.